이게 리투아니아 연방 만들고 그 다음에 체코랑 루마니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전으로 갑니다. 내전. 내전에서 빨리 바꾸고 빨리 정당해야 돼요. 중일 전쟁 전에. 그래야 다 먹을 수 있거든.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폴란드로 자, 올기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폴란드 여기 있죠? 역사 만점 맞았다고? 아, 내 방송 보면 역사는 당연히 만점 받아야지. 기본이지, 기본. 컵라면 저는 튀김우동. 개꿀맛인데. 자, 그래서 연구는 일단 똑같죠? 산업 찍어주고, 그 다음에. 아, 민간 찍을까, 그냥? 어차피 내전 나가지고. 오케이, 민간 두 개에다가. 이거, 원래 폴란드면 뭐 포병, 전투기 다 뽑는데, 아, 기병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내전매 타고,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올 보병장이 갑니다, 그냥. 기병을 최대한 빨리 뽑아야 되거든. 기병이 약하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아야 돼요. 일반 보병보다 사단이 한 1.5배? 1.5배는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밀려버리니까. 현재도 이거 초반에 지금, 3보죠? 아, 3기병. 너무 약해가지고 바꿔야 돼, 빨리. 시간이 없다. 올라갑니다, 네. 1등급이라고? 얘들 뭐20 맞춰야지. 한, 얘들 10개 넣으면 20 되지 않나? 하나가 2니까. 그렇죠. 10개 넣으면 20이죠. 근데 초반에는 그거 20이 안 되고, 아마 독소전 터지고 나서, 그때쯤 될것 같습니다. 바로는 이게 안 돼요. 폴란드가 뭐 산업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기병 약하죠. 약한데, 이 보시면, 기병 장교가 있습니다. 기병 있죠?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병 이 공방도 기병 사단에 그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요, 그냥. 기병 가도. 폴란드는. 독일도 기병 워낙 산업이 좋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컨셉으로 가려면 폴란드 많은 게 없지. 무조건 폴란드다. 닭 폴란드지. 일단 군대는 해체 다 시키고 내전할 거기 때문에 내전 터지고 나면 그때 하면 되겠습니다. 생산을. 방송 방금 했어, 방금. 기갑으로? 파시가 알죠? 아, 근데 이거 좀 복잡한데. 맨 처음에 일단 리투아니아 먹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 체코 먹고, 그 다음에 소련 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에 전쟁이 또 꼬여버리면, 아,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꼬이면 이거 골치 아픈데. 자, 바로 그 다음에 파시. 대무장 했고요. 자, 내전 준비 바로 들어갑니다. 아, 남았다고? 아, 맞네. 위에 이거 남았네. 스페인 내전 났고. 알트 상국했죠. 네. 뭐였더라? 리투아니아로 했나, 내가? 리투아니아로 했습니다.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로 폴란드 먹고, 동유럽 먹고, 이렇게 소련 먹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기억이 안 나네. 했을걸? 왜 기억이 안 나지? 자, 내전 같은 경우는 안정도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한번 낮춰야 됩니다. 이거 민간전 넣고
아, 낮춰줘야겠네. 축구 가입을 해야겠죠? 전쟁 한번 피해야 되니까. 한번 피하고 그냥 탈퇴하면 돼요. 아, 그때 리투아니아 되게 힘들었지. 내가 그때 리투아니아를 뭐 어떻게 했더라? 되게 힘들겠는데. 리투아니아가 폴란드만 먹으면 되게 쉬운데, 폴란드 먹는 게 진짜 어려워, 이게. 수도 이렇게 달려면, 수도가 멀잖아, 폴란드가. 바르샤바, 그 다음에 단치, 이게 다 끝쪽에 있어가지고, 발트 3국이 이게 폴란드 한 번에 끝내기 좀 힘들어. 또 지원전하기에는 공격이 딸려서 안 되고, 어떻게든 촉수 메타로 끝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발트 3국은. 아, 그리고 대전차포. 준비합시다. 런던 해군 군축조야. 병? 아, 근데 기병을. 근데 독일도 기병 많이 썼는데. 독일 처음에는 그게 뭐야? 얘네가 기계화가 별로 안 돼가지고 말을 되게 많이 썼을걸? 이동할 때? 독일도 처음에는 진짜 가난했는데 전쟁 준비가 독일이 좀 전쟁을 빨리 해가지고 뭐 없었어. 잠깐만. 나 이거 늦게 한거 아닌가? 보복주의 찍고 이거 나좀 늦게 한것 같은데 이거 시간 이거 중일전쟁 지나버리면 안 되거든 정당화가 오늘 폴란드 말하다가 이거 늦게 했다 빨리 빨리 했어야 되는데 52%. 나 바로 하면 되거든요? 잠깐만, 이거 잘해야 돼. 여자 한번 하자. 이 내전 메타가 이렇게 폴란드가 요즘 이제 꼼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 힘들거든? 익살람 안 돼. 이 봐봐, 이게 땅이 많이 뺏겨. 보잉? 자, 요걸로 여기 3개 그 다음에 포즈난 쪽에 3개 그 다음 위쪽에 3개 지금 이거 폴란드 이거 뭐야 비동맹 폴란드도 군대 뽑으니까 이거 바로 가야 돼 바로 자, 수도만. 뭐지? 됐죠? 요거에다가 요렇게 가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수도만. 늦게 한거 아닌가? 아씨 모르겠다 살짝 속도가 조금 아 이러면 안돼아 크라프 못 먹으면 이거 항복 안 하는디 오늘 파시 아 에바 참치인데 이거 살짝 늦었네 이거 왜 늦었지? 바로 보내면 되는데. 한번 있어봐. 이게 와도 괜찮죠? 아, 나 이런. 캐냥이 봤구요.
크라쿠프가 제일 먼저 먹혀야 되는데 왜 이게 제일 늦게 먹혔냐? 이 겁나 빨리 간 건데? 나중에 BGM은 그냥 우렁차구만. 아 이게 이거 한번 풀려 이게 공격이. 그래서 늦었나? 어 이게 한번 취소되거든요 이거 설정해두면. 아 요거 어 됐다 이번에. 내전, 아, 내전이 왜 이렇게 힘드냐. 내전은 거의 기초 단계인데. 됐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36년 6월에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 아, 그 다음에 공장은 계속 건설하시고요. 예전 메타 좋은 점, 정권 교체가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정당화를 걸어도 이제 독립보장 걸리기 전에 땅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원수 하나 놓고, 아 잠깐만. 방군 같은 경우는 4레벨? 4레벨 놓자. 바로 이제 정당화 두 개 다 걸어야 돼.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루마니아 정책 모임에 이거 바로 걸어주시고요. 이거 보복주의 딱 되면 정당화 시간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정당화 시간이 되게 줄어듭니다. 좀 아다리가 맞게 탁탁하면 되고 최대한 전쟁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이거 소련 이길 수 있거든. 아 근데 기병이 이게 아 근데 저번에 기병 테스트 해봤는데 방어가 되게 약하던데 기병 막아지나 이거? 소련 이거 겁나 센데 보병이면 잘 막을 수 있는데 기병이라 가지고 저거 소련 몰려오면 아유 막아지나 몰라 12 복수 가야지. 독일은 기갑으로 또는 졌지만 폴란드는 기병으로 칩니다. 계산이요? 그치. 일단 되는 각 안 되는 각을 보고 하지.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죠 그냥. 안 될 것 같으면 뭐 바로 그냥 포기하고 되는 각이 보이면 합니다. 그다음 안정도 5%만 돌려서 이거 파업만 좀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슬로우 늘리는 루트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자. 기병 마크 이게 좀 촌스럽죠. 오늘은 폴란드 기병이기 때문에 마크도 약간 좀 기병에 맞는 그런 걸로 바꿔주고 마크도 조금 바꿔주고요. 근데 마크가 별로 없네. 왜 이렇게 쓸만한 게 없냐. 별론데. 데크로 바이론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이 데크로 바이론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목이 아파가지고 잘 못해요 방송을. 아유, 감사합니다. 하트 마시고요. 그러니까 모드를 좀 껴야겠어. 휘장이 너무 없다 이거는. 뭘로 하지? 그럼 뭘로? 딱히 이름 있나? 팔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편제도 이거 경찰 빼고요. 기동대대 기병 다섯 개로 좋아, 이러면 생산되니까 생산 계속 들어가 주시고요. 오, 야, 간당간당하지 않냐? 조달. 잠깐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중점 풀어야 돼. 씨, 겁나 애매하네. 이거 중위 전쟁 그 전에 전쟁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6월 18일. 이러면 됐죠. 아, 나 개쫄렸네 그냥. 8군단 그냥 8군단이 끌려가지고. 카이저라이 옛날에 했는데 요즘은 못하고 있네. 카이저라이 검색해보시면 또 제가 플레이한 게 있습니다. 세노바냐 기병인데 연료가 왜 필요하냐고? 멀티는 요즘 제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힘듭니다. 뭐 싱글도 가끔 해봤자 그냥 금방 하고 끄고요. 옛날처럼 오래 하지 못해. 이거 괜찮은가 몰라. 이래가지고 10 기병까지는 금방 만들 것 같은데 또 미리 안 뽑아두면 이거 힘들지 않을까? 군대 숫자야 뭐 잘 나오겠지만 이거 군대 질이 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인데. 많이 원초 먹어가지고. 자, 원수 특성 다 올려주고 리투아니아 먹고 루마니아 체코가 좀 힘들겠네. 얘네 둘 루마니아 쉽거든요. 루마니아 그냥 꼴박해가지고 갈고 들어가면 되는데 체코 이놈들이 그냥 요새가 오져가지고 이놈들이 문제야. 밸런드님 봤고요. 트로 죽기도 해봤습니다. 91. 자, 그 다음 중점은 추가 연구슬롯 빨리 가지고 연구슬롯 다섯 개 빨리 만들어야지 연구가 안 밀립니다. 빨리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호 뽑아야겠지. 기병 참호 뽑고 일단 방어 참호 뽑고 그렇게 해야겠네. 아, 독일은 그냥 같은 세력 한번 가입하면 단체 피할 수 있습니다. 단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좀 소련이 문제지. 허규요? 기반 올리던지 뭐 아니면 종소 만들던지 그 방법밖에 없죠. 근데 석유는 석유는 그냥 소련 먹으면 해결됩니다. 소련이 워낙 호구라가지고 소련 먹든가 아니면 미국 먹든가 아니면 중동 중동도 기름 많거든요. 여길 먹든가. 기름 많은데 먹어야지 뭐. 자원 생산량을 그 허기로 늘리기는 힘들어가지고 웬만하면 전쟁으로 좀 뺏어 먹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산업이 좀 많으면 그냥 수입으로 해결이 되고. 근데 전쟁으로 뺏어 먹는 게 제일 편하죠. 자, 화력 그리 바꾸고
아일랜드도 옛날에 했습니다. 일단 6시간 걸렸나? 아일랜드 공수부대로 유형국 그냥 털어먹었죠? 겁나 힘들었는데 그것도. 아 민주는 근데 개노잼입니다. 민주 진짜 할 게 없어. 민주가 전쟁을 못하기 때문에 진짜 그냥 관전해야 돼요. 관전 할 게 없어. 또 이탈리아 민주면 이거 프랑스도 못 먹고 뭐 기껏해야 독일 하나 먹겠네. 딱히 할 게 없어요. 전쟁 게임에 그 민주는 별로 재밌지가 않습니다. 전쟁 해야 되는데. 아 잠깐 산업을 먼저 올려야 되나? 지금 전시경제 찍을 수 있긴 한데 전쟁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경제법부터 바꾸는 게 그래 낫겠다. 한 군단은 사단 24개 정도 됩니다. 와, 또 군대는 잘 나오네. 이거 편지가 이거 너무 얇은가? 벌써 지금 군단 이렇게 나오네. 검은 수비부어이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바로 리투아니아 먹고 이제 통일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다 기병입니다. 기병. 아이 뭐 리투아니아 정도는 뭐 무난하지. 자 수도로 바로 들어가 주시고요. 유병이 또 겁나 빨라요 속도가. 한번 뚫리면 그냥 아작냅니다. 됐고 그 다음 연방의 재결성 찍어주면 일단 폴란드 리투아니아 제국 이거는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 체코랑 루마니아 라인 여기서 일단 후퇴선으로 방어 준비를 해줍니다. 됐고 현지 하나 더 늘릴까요? 장비가 없네. 이거 올 보병 장비 뽑는데 이게 부족하네. 아따 씨. 아, 이게 훨씬 빨라. 지금 내전 메타기 때문에 속도가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도 6월에 끝나죠. 정당화. 아 리투아니아로 그 했습니다. 폴란드 먹어서 하는 거 옛날 거 찾아보면 영상이 남아 있어요. 아 훈련 덜 됐구나. 방위 자금 마르샤바 중앙 폴더역 이거 하고 아 리턴에 먹었죠. 팟입니다. 이제는 아래쪽으로 가야 돼. 아래쪽 굉장 한 3개월. 아 이거 참호 찍어야 되네. 이게 경제법 바꿔버리니까 전쟁 전까지 참모를 다 못 찍네. 아 이거 애매한걸. 이게 참모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큰데. 어허 이런 이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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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폴란드 세지. 센데 이제 그렇죠. 옆 나라가 너무 깡패라 가지고 약간 지금 한국이랑 좀 비슷하죠. 맞아, 폴란드가 약간 한국이랑 비슷해. 독일, 소련이 약간 중국 느낌이고 영국이 약간 일본 같은 느낌. 이번에 뭐 센 놈들밖에 없어. 힘들지. 그러니까 찐따들만 있으면 뭐 어떻게 힘을 좀 써보겠는데, 아니 뭐 주변에 뭐 깡패밖에 없으니까 이거 뭐 폴란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뭐를 얻어맞아야지. 그럼 한 달? 아 이거 훈련시키고 놓고 싶은데. 근데 이걸로 되나? 만약에 이거 체코 안 뚫리면 갈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 군대가 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돌파 되겠지? 왜 이렇게 기병 이거 믿음직하지가 않냐? 겁나 불안싸네. 보병은 이거 이쪽 언덕이라 가지고 그냥 뚫는데. 아 근데 기병이라 가지고 이게 돌파가 되려나 모르겠네. 돌파 안 될 것 같은데. 네셔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셔스님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일단 이쪽 뭐 뚫어보지 뭐. 지금 올리 기병. 딴 거 다 뺐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겁나 약해가지고 걱정된다. 걱정돼. 이거 빨리 안 끝내면 루마니아 라인 이거 100방 뚫리는데. 이제는 체코를 돌파하고 항복시키고 갈 수가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될 것 같긴 한데. 체코 들어왔죠.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바로 저거 체코 옆구리 뚫어주고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뚫리게 돼있어 저거 무조건. 여기 루마니아 군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100방 뚫립니다. 저 뚫리기 전에 여기를 빨리 뚫고 끝내야 돼. 군대가 이거 백업이, 아 이거 3개만 만들고 한 2개까진 괜찮은데. 아 3개네 에반데. 너무 많이 오는데. 아 이게 기병이라 이게 처음에 이게 데미지가 없거든. 이거 완전 쓰레기라 가지고 돌파가 이게 되냐? 자 부아디스 와프 안데르스 기병 전문가. 독일 자원병 이거 받아줘야 돼. 이거 독일이 이것도 막아주기 때문에 꼭 있어야 돼요. 일단 뭐 저항 켜보지 뭐. 이거 놓고 빼고 하는데 이거 이 시간 끄는 거거든요 이게. 넣다 뺐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한 칸만 뚫으면 이거 그냥 기병 달려버리면 아따 아슬아슬하구만. 1%인데 막아 잡고. 아씨 존나 빡치네. 아니 1%인데 계속 막아. 이게 컴퓨터가 불 막기 하는 건데
이병이라 가지고 이게 돌맞게 해버리면 돌파가 안 돼, 약해서. 오병이면 이거 강뚫을 텐데, 그냥. 오, 됐네. 잠깐만, 여기 있어. 아, 따, 이거. 루마니아 그냥 돌파가 오지네. 집어넣자, 이제. 돌파 됐으니까 이거 집어넣고, 방금 보너스 받고, 이거는 지금 최후장으로 좀 버티면 되니까 일단 시간 끌고, 루마니아 이거, 어그로 끓는 사이에 체코 빨리 밀어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게. 기병의 힘을. 힘을 보여줘, 기병! 달려! 아, 씨, 아니, 야, 군대 왜 이렇게 많냐, 얘네?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 여기도 간당간당한데, 지금? 어허. 아, 너무 시간 끌리는데, 이거 빼고 봐버리면. 독일군 막아주나요, 지금? 독일군 좋아. 커버 좋고. 아, 이거 진짜. 제발. 그렇지. 이거 허리 잘라야 돼, 이거 무조건. 이병이 빠르니까 최대한 속도 이용해서. 그렇지. 체코 이거 절단시켜야 돼, 이거. 근데 저항이 조금 심하죠? 그냥 이거 프라하로 가자, 바로. 됐어. 오우. 체코 이거 뭐 별거 없구만. 이병한테 뚫려. 아, 저 그냥 쓰레기 냄새가 그냥. 근데 기병이 빠르긴 하죠? 답답한 건 없네, 빨라가지고. 기병이 너무 빨라. 잠깐만, 여기. 막았네. 야, 시간 잘 끌었다, 이거. 잘했어. 버티는 사이에 뚫었네. 보병에 비하면 진짜 속도는 인정해줘야 돼, 빨리. 속도는 진짜 빨라가지고. 초반에 이렇게 군대 없을 때는 속수메타 하기 진짜 좋습니다. 군대가 없는 국가 상대로 이렇게 좀 휘젓고 다니면 좋죠. 근데 막 방어선이 이렇게 다돼 있는데 뚫으려고 하면 그것은 약간 좀 자살 행위고. 세일? 아, 이번에 세일 좀 세게 하나, 요즘? 포위포 이제 뭐몇년 지났는데 이제 할인 팍팍 해야지, 뭐. 게임이 나온 지가 꽤 돼가지고. 야, 할인을 좀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 태코가 이거 항복을. 브라티슬라바. 아, 여기까지 밀어야 되는데. 방어반도 깨고요.
DLC도 지금 아직 덜 나왔어. 더 나와야 되는데. 얘네 평소 그 DLC 파리 하는 거 보면 아직 좀 덜 나왔습니다. DLC가. 출전. 보르노도 이제 땄고. 바로 브라티 먹어주면 이제 마무리 되겠습니다. 오, 잘 막네, 기병. 기병 평제가 되게 약한데. 왜 이렇게 잘 버티는 것이지? 생각보다 너무 잘 버티네. 바로 뚫을 것 같았거든? 로마냐? 유병 대대 다섯 갠데 저 막아지네. 야, 저 뚫려라 이거. 자, 기병들 재배치 빨리 하고요. 이쪽에 조금 군대를 약간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여기도 돌려막기 아니야 이거? 아, 나 이놈들 그냥. 돌려막기 좀 그만해라 이제. 35일. 데미지 얼마 나오냐? 아, 여기 요새 있구나. 아, 씨, 왠지 요새 때문에 그냥 기병 데미지가 20이 나오네. 11? 이거 완전 거의 뭐 마지노선 뚫을 때 나오는 수치죠. 저 왼쪽 뚫린다. 아, 이거 진짜 이거 퍼센트 간다, 안 간당하네. 빨리 밀고 이거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피가 너무 끈다. 아씨. 이거 돌려막기 에반데 진짜로. 해코가 이게 좀 센스가 있네 컴퓨터가. 참호 파긴 팝니다. 네, 기병도 참호 쓰죠 여기서는. 아, 진짜 미치겠네. 야, 아니 얼마나 버틸려고 지금. 아, 이게 포 안 넣어서 그런가. 이거 포 넣었으면 바로 뚫렸겠는데. 아, 포가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데미지가 야리꾸리하네. 예스. 보자, 루마니아 발릴 준비가 되셨는가. 아, 근데 전쟁을 이거 너무 빨리 끝내도 안 좋은 게 이게 레벨이 안 올라. 조금 갈아주는 것도 괜찮긴 한데 레벨 작하려면. 해코 너 빨리 끝낸다? 와, 근데 숫자는 이제 체코 없기 때문에 제가 더 많죠. 이러면 루마니아 최대한 이거 전선 넓혀주면서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이거 혼란을 좀 유도합니다. 지금 얘네 지금 개치고 있거든. 작전이 지금 안 끝나가지고 치고 있는 사이 그냥 쭉 돌면 돼요 이거 후에. 와, 기병 근데 빠르긴 하네. 겁나 빠르네.
폴란드 기병 달려라 달려. 어 민준이 반갑습니다. 어 보병 쓰다가 기병 쓰니까 이건 좀 속도감 있네. 보병 할 때는 한 칸 한 칸 미는 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런 돌파가 안 되는데. 돌파하려고 하면 막 군대 다 와 있거든요 수비군이. 근데 기병은 조금 빨라가지고. 여기서 막히나? 아 이거는 그냥 치면 되겠네요. 이거 뭐 군대가 별로 없네. 루마니아가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글쎄요 군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이거 지금 참호도 이거 풀려가지고 얘네 그냥 온 사방에서 때리면 되겠다. 자 폴란드 기병 6만 루마니아 군대 10만 사망했고요. 아 맞다 이거 기반도 많이 깔아줘야 돼. 이게 철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 많이 쓸 거면 텅스텐 뭐 강철 이런 거 다 확보를 해둬야 됩니다. 뒤에 비었네 그냥. 가자 달려보자. 루마니아 막는다고 정신없죠? 레벨 좀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나? 기병 질관 이게 올라야 되는데 아 이게 안 되네. 400 남았네. 400 요거 찍으면 또 기병 10% 올라가가지고 찍어주면 좋은데 전쟁이 빨리 끝나서 안 되겠다. 소련 밀대 찍어줘야지 그냥. 오케이. 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헝가리가 또 팟이 이제 좀 있으면 바뀔 겁니다. 바뀌면 바로 쳐서 먹으면 되고요. 독일 들어갔어. 독일이 땅 달라고 해도 씹을 수 있게 무시해줍니다. 아, 헝가리부터 먼저 군대를 배치해야겠네. 됐어. 이제 군대 편제를 조금 다듬어 주면 돼요. 지금 대전차포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이러면 전투기를 못 뽑는데. 아 근데 전투기 연구가 안 돼 있으니까 일단 포부터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전투기 뭐 각을 보자. 이 자원이 없어서 다 수입해야 돼 이거. 켬스. 8군단 1군 1군? 1군 마크? 7군단 네, 이름 바꿔주고. 자, 연구수로 이제 5개 다 됐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바꿔줘야 되고요. 복귀는 겁나 빨라. 이게 속도가 빨라서. 됐어. 채굴에다가 와, 나 근데 아 아니야 아니야 빨리 끝낸 게 낫지 뭐.
괜히 오래 끌어봤자. 박상환님 후원 2만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하. 상한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2만원 후원 정말 감사하고요. 멀티는 요즘 못하고 있습니다. 네. 헝가리 먹고, 그 다음에 소련 먹고 하면 되겠구만. 헝가리 파시가 이게 지금 산업 짓고 있나? 조약 파괴하면 될 텐데. 요거 찍으면 되는디. 이게 언제 찍을라나. 폴란드 좋은 점. 실력이 많다. 독일급은 아닌데. 아, 독일이랑 비슷하나? 인력이 많아요, 폴란드에.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뭐 군대가 딱히 인력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뭐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나와야 되나? 공방 가자. 보병 공방 저것도 기병이 들어가니까. 치킨. 아, 근데 제가 위가 안 좋아가지고 치킨을 또 못 먹습니다. 치킨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 아, 제가 옛날에는 하루에 하나마다, 아니지, 이틀에 한 번인가? 치킨 먹었는데 이제 못 먹어. 의사가 먹지 말래. 아, 그 기름을 느끼고 싶은데 먹지 못하네. 공군 교리? 체코 사편 아직 안 했습니다. 생방하면 올리겠지. 의사가 잘못했다고? 체코 그 방송을 그때 다 못했어. 3편이 그게 그때 방송 끝이고, 그 뒤로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또 못해가지고 업로드를 못하고 있단 말씀. 저 외국인 또 뭐라냐? 영어 가능하냐고? 그 말인가? 영어 못하는디. 맞아. 멀티도 하면 좋은데 목이 안 좋으니까 뭐 못하지. 좀만 말 많이 하면 이게 목이 쉬어요, 그냥.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 질문이요? 질문 뭐 할 게 있나? 뭐 어떤 거지? 파시 50%. 보자. 10개, 20개, 21개 필요하네. 요러면 이제 집단군 하나 완성이. 오케이. 되죠? 됐고, 마크나 약간 조금 건드려주지. 퍼랭이. 이건 약간 해병대 표시인데? 텔라. 모드 근데 많이 하면 결국에는 순정으로 돌아올걸? 저도 예전에는 모드 그냥 떡칠 했었는데 점점 많이 하다 보니까 순정으로 돌아오게 되네. 어쩔 수가 없어. 스카이립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떡칠하면 재밌는데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순정이 더 나은 느낌?
근데 순정의 문제점은 이제 너무 좀 지루하지. 그게 문제고. 갈제니 봤고요. 457님 반갑습니다. 스카이림? 스카이림은 약간 컨셉트랑 재밌더라고. 저는 그때 짤거 없어가지고 소매치기 메타로 그냥 꿀좀 빨았었는데 소매치기 재밌더라. 뭐야? 뭐야? 영토 소유권의 재확인이라? 야, 언제 바뀌는데, 이씨. 아, 비동맹이죠? 이렇게 파시 같냐? 좋아, 군대 나오고 있고. 아, 학원 많이 가지. 저는 근데 학원 겁나 싫었는데. 솔직히 학원 왜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학원 진짜 도움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본인이 별로 안 좋아하면 도움이 안 돼가지고, 억지로 가면 진짜 도움 하나도 안 돼, 학원. 공부할 마음이 있어야 가는 거지. 이거 또안 바뀐다.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47개월. 아, 알지. 오르스를 지금 찍기엔 좀 그렇고. 석유 올려야 되나? 아, 레알 진짜 학원 쓸모없어 진짜. 해군? 해군? 아, 영국 밀 때 맞다. 해군 좀 있긴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구만. 해군도 미리 뚫어놔야 되나 그러면? 해군 조금만 해두자, 조금만. 혹시 또 모르니까 징병법도 지금 올려놔야 될것 같고요. 정당화를 지금 걸었다가 좀 꼬일 수도 있어. 안전하게 팟이 바뀌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또운안 좋아가지고 막 아우 꼬여버리면 개판 나거든요. 좀 안전하게 하고 싶은데. 아, 이거 진작에 바뀌었어야 했는데. 52% 넘어가면 이게 거의 바뀌는디 안 바뀌네. 바꿨지. 정당 후원? 후원을 해줄까요, 그러면? 정치력이 조금 아깝긴 한데. 잘 올라가긴 하는데. 아, 근데 바뀌는 거 저거는 헝가리 국가가 바꾸는 거니까. 기약 없이 기다려야겠네. 이제 군대를 다 토탈해주고
전투기도 좀 있어야 되고요. 대전차포는 생산비용 좀더 비싸기 때문에 포보다 더 많이 넣어야 됩니다. 좀더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투기 준비하겠다. 전투기 준비하고. 후형 동맹. 아이, 쥔따세기 이거. 총알이 밀고 바로 쏘는 치려고 했는데, 아, 안 되나? 애매하구만. 분단 한개 있으면, 아, 이제 집단군 하나 있으면 쏘련 막을 수 있거든요. 약간 힘들 수도 있겠지만, 2000? 2000. 아니면 육군 이런가 그냥 지금 넣어도 될것 같고. 야, 60 찍겠다, 60. 역시 내전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다시. 또 하루 종일 저거. 어뢰 발사기. 안옵 집중. 자, 이제 수로 다섯 개니까 연구 되게 빨러. 달달하죠. 소련이 지금 독일을 바로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먹고 이거 지금 준비해야 돼. 소련 대응할 준비해야 되고요. 58인데 이제 잠깐만, 기반을 깔 데가 없나? 공장 좀더 짓고. 팥입니다, 팥이. 지금 일단 헝가리 조지려고 각 보고 있는데, 헝가리가 지금 비동맹에서 버티고 있어가지고 골치 아픈 상황인데, 이벤트가 뜰 텐데. 뭐 이렇게 안 바뀌나? 옛날에 이거 59까지 올라가면 이거 내전 나지 않나? 와, 나 무슨 철밥통인가 국회가. 바뀌지가 않네. 이벤트 한번 딱 뜨면 되는데. 오케이, 이것도 훈련 다 끝났고. 입당구 완성. 다 됐다. 아, 근데 경험치 좀더 있어야 되는데. 아씨. 편제 지금 더 늘려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편제가 6기병인데 10기병까지 올려야 돼서. 경험치가 이렇게 딸리네. 오, 예스. 151? 바로 해야지. 유튜브 올라갑니다. 됐어, 됐어. 바뀌었어, 바뀌었어. 헝가리 달달하게 먹어주면, 이제 알루미늄 걱정이 없고요. 또 제가 추축국이기 때문에 헝가리는 세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찐따죠. 헝가리 먹어주고, 알루미늄만 확보해주면 뭐, 좋아. 소련쯤에 가뿐하지.